태양은 너무나 밝고 따뜻하며 찬란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늘에서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우주의 가장 무서운 물체 중 하나인 블랙홀이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터스텔라의 후속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토픽이죠. 블랙홀은 모두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은 태양을 뒤엎을 정도의 블랙홀이나 그러한 종류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게요. 작은 블랙홀. 처음 실험은 태양 대신 같은 질량의 블랙홀로 바뀌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러한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곳의 행성은 황색 외성이기 때문에 블랙홀이 될 수 없으며 세월이 지나면 부풀어 올라 결국 핵만 남기고 모두 방출되어 버립니다. 블랙홀의 탄생 원인이 바로 별의 종식, 핵의 붕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태양도 초신성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주의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혹시 어떤 별의 대변동이 태양을 블랙홀로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사라지고 어둠에 휩싸인다. 이게 끝입니다. 중력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진 묵직한 물체로 그 질량에 의해 저궤도에서는 시공이 뒤틀려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SF 영화 등에서 수도 없이 그려진 장면과는 다르게 블랙홀은 그 무엇도 빨아들이지 않으며 우연히 블랙홀에 휩쓸릴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블랙홀에 완벽하게 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굳센 의지를 가지고 직선 코스로 특이점을 향해 곧장 날아가는 것뿐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보통 빨려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단순히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그와 동시에 달과 기타 행성도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뿐입니다. 태양이 있던 곳에는 그보다 작은 크기의 검은 원반이 보일 건데요. 이는 바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중력을 이기는 데 필요한 속도는 광속을 초과하는 궤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SF 프로그램 등에서 보이는 크고 어두운 구체는 아직 블랙홀 그 자체는 아닌 것이죠. 이는 블랙홀의 음부, 즉 특이점을 관측자로부터 완전히 숨긴 사건의 지평선 구역입니다. 이 특이점은 항상 같은 크기로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플랑크 단위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는 존재하는 가장 작은 소립자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면 지구의 온도는 떨어지고 대기는 비가 되어 얼어붙을 것이고 지구는 산소와 질소 얼음으로 쌓인 구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태양계의 다른 천체도 얼어붙을 것입니다. 금성은 온실 효과로 다른 행성보다 오래 버틸 순 있습니다. 어쩌면 질량이 높은 토성과 목성도 좀 더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영원한 겨울왕국이 되며 우주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완벽하게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우주상에 존재하는 천체 중 가장 안정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블랙홀. 이런 블랙홀 타입은 역시 당연한 말이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태양의 30배나 되는 큰 별의 폭발과 붕괴에 의해 생기는 많은 연구와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블랙홀이 어떻게 태양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우주에서 온 나쁜 외계인의 소행은 아닐까? 라고 말이죠. 적어도 아까의 사상보다는 재미있네요. 이런 블랙홀의 중력장은 수성과 금성의 궤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조력이 수성과 금성을 산산조각내고 말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행성은 비틀어진 궤도에서 블랙홀 주위로 점점 접근하며 돌기 시작하고 한 주마다 수성과 금성은 조력으로 인해 더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완전한 소행성,
혹은 우주의 먼지로 분해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생긴 우주의 먼지는 블랙홀 주위에 강착 원반을 형성시킵니다. 이는 인터스텔라 같은 이론에서 보여지는 빛을 발하는 뜨거운 광배로 몇 달 전 찍힌 블랙홀 사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하늘에서는 지금의 태양이 그렇듯이 하늘 위를 이동하는 약간 비뚤어진 빨강이나 흰색 고리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조금 시원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대체로 견딜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강착 원반은 만약 상성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면 약간의 열과 빛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선명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운이 좋다면 달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광합성이 멈추면서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생명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지만 완전히 얼어 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는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흥미로운 가설을 소개해 볼게요. 광자가 블랙홀 주위를 떠돌기 시작하면서 아직 벗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구가 사상의 지평선 근처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수성과 금성이 남긴 강착 원반을 고리 모양이 아닌 하늘을 밝히는 밝고 따뜻한 선 모양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조력이 지구를 갈라놓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는 느슨해지며 얼마 못 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조력에 의해 블랙홀에 달라붙게 되고 태양이 있던 곳에서 늘 같은 방향만을 향한 상태가 됩니다. 광자의 신기한 움직임에 의해 우리는 현실 지각에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밖에서 보면 지구는 굽어진 볼록 렌즈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상태라면 우리는 자신의 목덜미나 귀 등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변 공간의 위치는 어떨지 상상조차 어렵네요. 처음엔 구역질이 나고 두통이 찾아오겠죠? 그 후엔 점차 적응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요. 이 휘어진 거울 왕국 같은 생활에도 장점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아마도요. 초거대 블랙홀. 만약 태양 대신 은하수 은하나 안드로메다 성운의 중심에 있는 태양의 수백만 배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바뀐다면 우리는 모두 사망. 이상 종료입니다. 농담이에요. 실제로 인류는 모두 죽게 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태양계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가 됩니다. 우리는 특이점 쪽으로 조금씩 떨어지면서 천천히 슬퍼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뒤로는 우주의 역사가 보이겠죠. 시공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우리가 두고 온 것을 빨리 감기 영상처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는 바로 미래이죠. 블랙홀 안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공간이 곧 시간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공간은 선의 모양과 비슷해 보이는데 특이점 방향이 미래, 사건의 지평선 방향이 과거가 됩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며 특이점은 최종적인 미래로 이쪽도 역시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그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중에 삐뚤어진 빛이나 소리, 그 밖의 것들을 즐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들 중 그 무엇도 느끼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블랙홀의 인력은 달과 소행성, 다른 행성의 물질을 모두 뒤섞으며 지구를 태양계의 다른 천체와 함께 파괴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단계의 어딘가에서 이미 죽어 있을 것입니다. 묻힐 수도 없고요. 조력은 우리의 몸 안에서도 작용해서 원자까지 파괴해버립니다. 보다 무거운 원소는 더 빨리 떨어질 뿐이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는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블랙홀의 궤도에 들어가는 건 절대로 사양하고 싶네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니 다행인 일입니다. 우리가 가볍고 안정된 별 주위를 도는 것에 대해 자연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음 영상도 또 보러 와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